화주고요. 교합종서 빙어가 이시 1815년경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이고요. 조리법입니다. 1. 정월에 쌀 두 말 다섯 대를 갈고 만든다. 2. 물 두 말 다섯 대를 끓여 쌀가루를 캔다. 3. 이가 차게 식으면 좋은 누룩가루 한 대와 밀가루 한 대를 함께 섞어 항아리에 넣는다. 4. 복사꽃이 만개하면 쌀과 잡쌀 각각 세 마를 씻어 하룻밤 재운 다음 섞어진다. 5. 물 여섯 마를 끓여 밥과 함께 섞는다. 6. 먼저 복사꽃 두 대를 동미째에 넣는다. 7. 만들어 놓은 틀 밑에 밥을 버무려 독에 넣은 다음 복사 가지에 세네 가지를 가운데 넣는다. 적은 양을 만들려면 쌀, 묵, 물 양의 비율대로 줄여 쓰고 찬 곳에 두어 익힌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